안녕하세요. 김치맨 강순입니다. 오늘은 또 요즘에 나오는 제철 걸로 야채 김치를 담을 텐데요. 이게 야채, 청경채 아시죠? 이게 영양성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나물에 먹고 뭐 겉절이식 해 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익혀서도 먹는 맛있는 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야채 김치를 담는다고 그랬죠. 이게 청경채예요. 요새 청경채가 이 광주, 경기도 광주에서 제가 사는데 이게 엄청 맛있게 지금 제철 음식이래요. 뭐 다이어트 좋고 뭐 혈압, 뭐 당뇨 뭐 안 좋은 데가 없어요. 한 10대까지 되더라고. 좋은 그 이 성분을 제가 인터넷으로도 보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정골 같은 데만 많이 해먹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김치를 담아서 제가 한번 담아가지고 지인들을 줬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야채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셔가지고 저는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이거 하고 이제 익혀서 제가 먹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청경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요 정도 돼요. 예,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띄고 여기 좀 요 이게 있으면 이렇게 띄세요. 암튀도 줄거리는 하니까 이렇게 띄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네 번 이상 씻어서 건져온 거예요. 그럼 이제 소금물에다 제가 절여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네 컵이에요. 이거 청경채는 600g. 예, 그 내가 박스를 타와서 이거 반 컵을 600g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녹이고 이렇게 물 4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은 반컵 정도 드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요새 열무김치보다 이 김치가 더 맛있어요. 얼갈이 열무는 이제 우리가 봄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담아 먹었는데 근데 지금은 날이 너무 더워서 이걸 담아도 별로고 저걸 담아도 별로인데 제철에 있는 채소를 또 이렇게 한번 담아서 드셔보세요.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담백하고 쌉싸름 조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 컵을 여기다 절여서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 절일 거예요. 이렇게 절여서 30분 동안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뒤적여 주세요. 뭐든지 손이 자주 가면 더 빨리 절여지고 요리할 시간도 당겨지니까 부지런해야지 이게 좋지. 데려놓고 그냥 또 요런 거는 약하다고 그냥 놔두시면 너무 절여지면 또 짤 것 같아서 두 번 정도 절여주고 30분 정도 절여보겠습니다. 네, 이제 양념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지금 4컵이에요. 4컵. 한 컵 정도만 이렇게 댕겨 놓으시고요. 육수, 다시마 육수 반 컵만 넣으시고, 액젓 3개 넣으시면 돼요. 이제 이따 가는 소금으로 볼 거거든요. 제가 고추를, 마른 고추를 오늘은 힘들어서 믹서에다 갈았어요. 그래서 곱게 갈아지고 이게 타옥독에다 갈으면 조금 거칠고 그래요. 이걸로 요새 물고추도 많이 넣고 담는데 물고추보다 이 마른 홍고추가 더 익는 용도도 좀 천천히 익고요. 더 맛있어요. 풋고추는 빨리 익고 빨리 더 쉬어요. 근데 이 더울 때는 빨리 익고 빨리 쉬는 게 별로 여기가 그냥 김치 담는 데서는 좀 느릅하게 늦게 익는 게 더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홍고추는 잘 안 넣거든요, 김치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젖으세요. 젖어서 보시고 여기에 용도는 이제 제가 이거 지금 가래고추 두 큰술 넣었어요. 넣었으니까 여기에 나는 조금 더 빨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절여진 거를 넣고 보면은 이게 더 조금 하얘질까 싱거워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리 뭐 내가 이렇게 착착착착 그 요리를 한다고 그래도 다 본인도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나만 먹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는 얘기를 꼭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예, 여기에 싱거웠다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요 뭐야 고춧가루 조금 넣으세요. 예, 그래서 더 더 깊은 맛을 내줘야 돼. 그래도 묵은 고춧가루가 조금 곁들여야 돼요. 아무리 그런다고 저기 새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묵은 고춧가루가 빛은 안 나도 지금 맛은 그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간도 액젓으로 하시고 육수물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추가를 해야 돼요. 너무 저시름만 물김치니까 저시름만 담으시면 좀 그러니까 약간 또 위에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간은 항상 내가 맞추는 간이 그래가지고 이게 30분 절여서 깨끗이 준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제가 물김치 요 그릇에다 이게 지금 600g이니까 이렇게 담아도 엄마들은 한 4, 5일 잡수실 거예요. 뭐 김치가 그렇게 요새 맛있을 때가 아니라 많이 먹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저것 또 맛있는 거 해서 먹어야지.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씩 간을 할 거예요. 요거요. 그린 스위트 쫙 넣으시고 이거는 풀국이요. 두 큰술만 넣으세요. 여기는 풀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야채가 약하기 때문에 풀국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익을 때 되면은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빛깔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때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풀국을 조금 넣고 약하게 마늘 두 큰술 넣으시고요. 양파도 이게 지금 중간째 하나거든요. 반쪽만큼만 넣으세요. 쪽파 약간 넣으시고 이제 여기에 간은 요 청경채가 절여진에 따라서 조금 틀리니까 지금 요게 삼삼하게 절여졌다면 요것도 삼삼하게 간을 하시고 국물도 또 요게 조금 싱겁게 절여졌다면 국물이 약간 조금 싸다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하도 세수저가 막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런 나무주걱은 저는 안 써봐갖고 별로여서 이거는 하나도 이거 두 개 갖다 놓고 번갈아 써니까 그것도 복잡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시면 돼요.
홍부추도 쫑쫑 썰어서 조금만 넣고요. 이게 청양고추인데 매운 거라서 나는 별로 매운 거안 좋아하신다 그러면 안 매운 거 넣으시고 이제 그거는 선택하시는 대로 여기서 제가 하는 대로 꼭 하는 건 아니고 식성에 맞춰서 이런 거는 조금씩 조절을 하세요. 네.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이 딱 맞아요, 지금. 예, 그렇게 삼삼하게 요게 좀 절여진 게 짬이어서 국물을 삼삼하게 해서 이렇게 비율을 맞추셔서 예,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엄마도 또 야채 김치 맛있게 담아서 잡수시고 또 건강하세요.